여기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FA컵 8강전 경기 김환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반전 0대0의 승부, 그리고 후반전 많은 변화를 꾀할 양팀인데요. 자, 후반전 어떤 변화를 꾀할지 궁금증을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양팀 모두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교체가들 투입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곽태희 선수가 FC서울에 복귀했는데 전반전이 끝난 뒤에 일종의 행사를 좀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잇단식이죠. 등번호는 25번을 받았습니다. 예. 2007년 이후 약 9년 만에 곽태희 선수가 FC서울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그야말로 금이 환향이라는 말을 써야 할 정도로 많이 성장한 뒤에 복귀했습니다. 네, 곽태희 선수가 이제 당시에는 김진규 선수와 트레이드 되면서 게다가 현금을 얹었거든요. 예. 자존심이 상할 법한 트레이드였는데 다시 이제 멋지게 돌아와서 또 선수 말년을 이곳 FC서울에서 보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더군다나 몸값을 4분의 1이나 줄이면서 FC서울에 복귀했기 때문에 그만큼 국내 리그에 대한 애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워낙 중국에서 많이 받았으니까요. 예.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왔고요.